오케이. 그래서 한별이가 19한번더 하기로 했네요. 참. 리포트. 열심히 복습하고 있죠? 오케이. 와우, 매칭이 4,400점이나 되네요. Very good. 오케이, 뿅뿅뿅. 그래서 얘는? 그렇지. Net. 그래서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원래 뭔데? 인데 여기선? 어의 이야, 아의 이야. 그렇지. N이 내는 소리는 항상, 얘는 착하지, 소리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뭐? Net. T도 착해. T. 합치니까? Net. N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그렇지. Bad. Bad. 오케이. B하고 D하고 이제 좀덜 헷갈리니까? 오케이. Bad. Bad. 그 다음? Jet. Jet. 여기에 못된 애 하나, 착한 애 둘이 있네요. 그쵸? J는 항상 착하게도 G. E는 E, 에, 언데 여기선 대표 소리 에. T도 착하게 항상 T. 합치니까 jet. Jet. 다음 얘는 slad. 그래서 S는 S 나 Z가 됩니다.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 그냥 바람만 훅 불어주는 그 다음에 떨림이 있는 여기선 L도 착하네. L은 항상 O. 그 다음에 E는 여기선 대표 소리 에. T도 항상 착하네요. 늦 합쳤더니 slad. Sle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하고 얘의 소리를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둘다 비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소리야. 소리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얘부터 먼저 할게요. 얘 글자 이름이 B죠. B.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소리는 B. B. 자, 특징은 입술을 붙여서 떼야 돼. B. 그 다음, 얘는 글자 이름이 V죠. V. 자, 선생님처럼 잘했어요. 그래서 윗니의 끝이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긁으면서 소리가 V 하는 거, V.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그래서 뭐다? V. 그래서 얘가 나타나면 항상 V라는 소리를 내줘야 돼. 그래서 얘는 BAT가 아니고 THAT. 그렇지. 잘했어요. THAT. 영어를 배운 사람이면 영어 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쓰는 소리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을 할때 쓰는 소리가 조금씩 다른 게몇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 V가 갖고 있는 V 소리야. THAT. 한국 사람들은 V 소리를 글을 말을 할때 쓰는 소리로 생각지를 않는 거야. V 이런 소리를. 저기 V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난 V가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그렇죠.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배를 좋아하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배를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아이고 목이 아파 물좀 마셔야 되겠다. 근데 영어에서는 V 소리가 있는 거야. 말을 할 때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써줘야 되는 건 that. 엄마야? 오케이. 그다음에 소리 잘 냈고요. that. set.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10. 10. 오케이. 착한 애 둘, 못된 애 하나. 야, 욕심쟁이 하나. 소리 세 개나 갖고 있어.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얘는? 펜. 10. 10. 마찬가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 욕심쟁이. 됐습니까? 얘들은 프. 얘는 항상 느. 소리 하나밖에 없죠. 펜. 그 다음 얘는? 레드. 또 착한 애들 사이에 욕심쟁이가 있네요. 됐습니까? 항상 항상 드. 얘는 에. 이 에, 어에서 에. 레드. 그 다음에는 hen. 어이구 또 착한 애 사이에 못된 애가 있네요. 그러니까 H. 자, 전번에 참 H 잘 몰랐었는데 이제 확실히 알죠. 얘는 글자 이름이 H인데 저 소리는 무슨 소리 낸다? 소리 낸다는 거. 10. 오케이, 잘했습니다. Very good. 오케이.